TBS라고 혹시 방송국 아세요? 알죠. 알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방송국이 없어질 건가? 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방송국이 없어지기는 힘들고요. 근데 일단 자금난은 겪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안 편준을 너무나도 그냥 아예 삭감을 전체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네. 네. 그래요. 뉴스는 보는 여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안 삭감을 너무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약해지고 하다 보면 이 방송 편성이라든지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에 조금 시달리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무너질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시사평론 이런 쪽에서는 시청률 모든 방송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1, 2위가 그 김어준이랑 그 또 누구 양반이던데 1,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시청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진 힘들 것 같아요. 없애는 아니 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거로 봤을 때 어때요? 일단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인데다가 여당을 지금 너무 김어준 씨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패널들이 다 이게 현 정부를 너무 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미운털이 확 박힌 거지. 근데 그 전부터 미운털을 박혔어. 국민의힘한테도 되게 검찰한테도 고소를 되게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 조사도 엄청 받으시고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운털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야당이었죠. 야당이고 지금 현 여당이 돼버린 국민의힘한테서 이제 너무 미운털이 박혀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편파방송이라고는 하나 우리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객관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주관적인 사람도 많고 이럴 건데 근데 1위를 하기는 3, 4방송도 아니고 TBS 방송이 TBS 맞지? TBS입니다. TBS 맞지. TBC랑 TBS랑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TBS 방송국이 그렇게 이제 3, 4방송국도 아닌데 그렇게 지지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도 원하는 바가 있고 뜻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니까 힘내세요. 힘내시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모든 게 힘듦이 길게 가지는 않으니까 또 좋은 것도 길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TBS 방송국 자체적으로 지금 뭐 점을 본다 그러면은 힘든 시기는 분명히 겪게 될 겁니다. 힘든 시기는 분명히 겪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한 1년에서 1년 8개월 정도는 TBS가 조금 고초를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무난히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